우리 연구원님이 사전 질문지에 수도권은 땡땡이 운명을 가른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 네네. 땡땡이 바로 대출이 되냐 안 대출이죠. 되냐 네. 되냐죠.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가 그 표본을 이렇게 자연적인 실험이죠. 비슷한 입지에 두 곳의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한 곳은 뭐 초기에 뭐 미분양이 났다. 또 다른 곳은 뭐 2만 명이 청약을 해서 47대 1을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종이 한장 차이에요. 대출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수도권 경기는 중산급지 6, 8억짜리가 간다. 9억까지 밀어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뭐 대출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5%, DSR 예외, 대선의 변수예요. 5%의 한도는 뭐냐면 이 모든 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총량 관리에서 와요. 이게 여기서 모든 게 기본이 얼마큼 규제 선을 두는 거예요. 10%면요. 좀 여유가 있겠죠. 올해는 5, 6%가 아니라 4에서 5%까지만 허용한다. 더 타이트해졌어요. 그럼 보세요. DSR 뭐 2단계든 3단계든 그걸 왜 합니까? 총량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4% 올해 또 4% 5%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받아야 많이 받는 거고 뒤에서 받는 사람 점점 까다로워져요. DSR 2단계, 2.5단계, 3단계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두고 아 저는 이제 상고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상반기 대출을 이제 받고 이제 금리도 올라갈 거니 하반기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총량 관리에서 온다. 총량이 얼마큼 찼냐 거기에 대해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안 까다로워진다 부분이고 DSR의 예외가 있어요. 전세 대출 예외죠. 중도금 대출 예외예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예외예요. 이주비도 예외?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그렇구나. 찾아보세요. 그거는 DSR 산식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전세 대출은 계속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전세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올라간다면 기본적인 모멘텀이고 신규 분양은 당연하겠죠. 아까 성도 얘기 들었죠. 왜 8억 뭐 비쌀 수도 있는데 왜 대출 되니까. DSR 예외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규 분양 시장 계속 간다고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의 변수인데 지금 뭐 공약이 뭐 여야 할 거 없이 뭐 LTV 80% 90%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웃음이 나오시죠? 저도 참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조 자체가 그러니까 80% 90% 못 해주더라도 기조 자체가 바뀔 수는 있죠. 80% 해준다고 대출 더 쬐겠습니까? 쬐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변수란 말이에요. 금융당국은 어디에 통제를 받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틀의 통제를 받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지금 후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적어도 무주택자에게는 해주자 이런 스탠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막 DSR 2단계, 3단계 너무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무엇이 현실적인 것인가를 판단해 본다면은 뭐 대출을 지금 그러니까 좋은 곳이 있다면 빨리 받는 것이 받아서 사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만약에 새 정부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대출을 갑자기 확더 쪼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적은 없었고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박근혜 정부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 풀어주자. 근데 그러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빚내서 사라고 그때 정부의 정책의 모든 거는 평형을 중요시해요. 현재 상황에서 자기 임기 내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고 제일 그치, 그치. 제일 베스트예요.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떨어졌으니까 풀어준 거고 지금 좀 애매해요. 지금 정부 이게 방향 자체가 처음엔 엄청 강도로 나왔다가 지금은 완전 좀 바뀌는 스탠스에 대선이 좀 벌어져서 조금 뭐라고 하긴 애매한데 적어도 공급은 여야 다 하고 있잖아요. 공급 200만 원, 300만 원 얘기하는데 지금 방향은 그쪽은 현재의 그 체제가 조금 문제가 많다라는 것에 여야 모두 동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도 한번 볼게요. 지방. 우리 지방은 우리 연구원님께서 지방 상승 지역 절대 방정식은 비규제 플러스 수도권 사람들 애착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2는 지방은 수출 데이터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듯이 비규제 지역이 되게 희소해요. 비규제 지역을 아예 찍어가지고 막 커뮤니티 올리시더라고요. 네. 저 뭐 당황했는데 무슨 카트에 담기도 아니고. 네. 근데 비규제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 뭘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뭐 다 풀어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다 이제 비규제 합리화 하기도 어렵고 희소 지역들이 계속 가는 부분들이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착 도시예요. 지방에서의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건 수도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예요. 지방의 견고한 상승장은요 임장 버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임장 버스 쫙 갔다가 쫙 빠지면 그건 투기죠. 건전한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에서 방문이 되는 거죠. 세컨 주택으로 사는 거예요? 세컨으로 할 수 있고 생활용 스파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은퇴후 주거지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고 자연스럽게 가보고 여행 가면 어때요? 보통 하루 종일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투자에서 밤까지 있어봐야 돼요. 그 입지는 낮에는 다 좋죠. 뭐. 반대 보세요. 황량하게 이렇게 제가 다 겪어보고 먹어보고 자보고 요즘에 한 달 살기까지 했죠. 심지어
한 달 살아보는 거예요. 어. 그럼 뭐예요? 더 셀프 검증이 가능해요. 누가 뭐 여기 누구 전화해서 북덕부가 사장님이 살아 이런 건 이제 시대는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한 살살기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봤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여행 갔다 오면 싸우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게 어디예요? 강원도랑 제주도잖아요. 강원도 제주도 비규제죠. 두 군데. 맞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강원도 제주도 관광객 급증했어요. 그 때문에 제주도 엄청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생활용 숙박시설도 분양이 잘 되고 집값도 오르고 세컨하우스를 마련해도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있었던 곳, 좋은 기억이 남은 곳, 거기다 사는 곳. 요즘에 그리고 돌아왔어도 어때요? 내가 갔던 곳 실시간으로 시세 볼 수 있어요. 더 이런 부분들이 지방은 더 강해지는 거죠. 수도권 사람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느냐. 핵심은 자연스럽게입니다. 근데 이게 이 관광지에 집을 사는 분들이 집이 하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주택자로 이렇게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는 와중에 이걸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좀 의문이긴 하네요. 대법원에서 다주택자 그 지수를 발표해요. 이걸 지수를 제가 쭉 보면 떨어지긴 떨어져요. 11.7, 11.9, 11.7, 11.6, 15.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뭐 계속적으로 11을 유지하고 있고 다주택 통계도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막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다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떤 인구의 일정 비율로 있나 보네요. 그렇죠. 뭐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실제로 나중에 가서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통계를 봐도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아.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뭐 다주택자분들 만나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푸는 사이클이 있는 것이고 이런 뭐 부채 있는 분들은 뭐 자산가들이잖아요. 네. 그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르겠다 해서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보고 좋았던 경험이 있는 곳이면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출 데이터를 봐라. 이건 뭐예요? 지방은 아직까지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수도권은 이제 그렇죠. 어렵죠. 서울은. 대기업은 가능할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시면. 네. 대기업은 열심히 해서 그렇죠. 영끌에서 가능한데 지방은 그래도 민감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선이나 철강이나 뭐 다니시는 분들이 잘 되면은 집을 사잖아요. 지방에 그 기반 산업이 뜨면은 같이 부동산 경기도 타고 날아가는데 작년에 제가 수출 증감 데이터를 산업군별로 뜯어보면은 가장 많이 증가 수출 섹터가 어디냐면 석유화학이에요. 석유화학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유가가 오르고 바이오 쪽도 석유화학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석유화학 집적도가 높은 도시가 어디예요? 울산의 남구, 또 작지만 강한 서산, 그 두 지역들이 이제 올해도 계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대선 양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거의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공약을 지금 남발하고 계시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뭐가 같고 뭐는 좀 다르고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되고 이건 좀 약간 뻥카고 조금 더 가르마를 사주시면 많은 분이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일단 공약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검색량을 계속 봐요. 어떤 검색량이 누가 이렇게 네, 데이터를 보시는군요 혹시. 네, 보면은 공약에 대한 사실은 보다는 가정사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훨씬 많아서 네. 사실은 대선 전까지 어떤 공약이라도 뭐 묻힐 가능성이 맞아요. 올해처럼 좀 공약이 약간 무의미한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약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흥미로운 거는 대선 공약이라는 검색량이 작년 11월에 피크를 찍고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대선 공약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중도층이라고 보겠죠. 네. 그렇잖아요. 뭐 그죠? 강한 사람 공약보다는 사람을 보고 그렇죠. 보니까 대선 공약을 누가 검색을 많이 하냐면 25에서 39세 남성이에요. 이분들이 여성보다 두 배 정도 또 많이 검색을 하고 그렇구나. 이름 중부층이라고 보여지고 예. 어쨌거나 일단은 뭐 대선 이후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공급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철도야 뭐 한다고 해도 10년 걸리는 것이고 공급인데 결이 좀 달라요. 한쪽은 공공이고 한쪽은 민간이잖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통계를 뒤져보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의 포션이 있어요. 공공은 한 15%고 장기적으로 연평균 민간의 나머지 85%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 15%도 80%는 LH예요. 지금 뭐 2021년에 90%까지 LH 비중이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충 알겠지. 그리고 공공이 민간 지금 이 정도 판인데 정말 그 단기간에 공공을 끌어올린다면 그 숫자 LH의 캐파로 또 LH도 이제 조직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는데 할 수 있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해 보시면 어떤 숫자가 정말 좀 더 맞는지 네. 뭐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어떤 부동산 관련 공약 중에서 이런 건 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아니면은 이런 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숫자들이나 뭐 몇백만 호
뭐 GTX A, B, C, D 이거는 네. 사실은 이제 공약 그 숫자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분들 공약을 내놓을 때 그 방향을 보시면 돼요. 아 확실히 무주택자는 해주겠다. 그렇잖아요. 무주택자는 청년 무주택자는 해주겠다. 공급 늘리겠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 살려주겠다. 근데 이건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모든 걸 한 곳에 다 해줬죠. 공평, 공정.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막 그러니까 대선 이후 기점으로도 상승감이 예상되는 이유들이 바로 결국 방향은 이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 해주는구나. 공급해주고 이제 대출도 좀 풀어주고 이런 되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다시 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여러모로 장세가 되게 불확실하죠. 미국 증시도 촬영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또 빠졌고요. 불확실성한 장세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키워드 할자 요청을 드렸더니 세 개를 또 꼽아오셨습니다. 네. 어떻게든 간다 땡땡에 주목하라. 하락 지역 특히 땡땡에 주목하라. 필터 버블 주시고 이런 걸 꼽으셨거든요. 네. 어떤 네. 의미일까요? 국토종합 계획이 너무 묻혔어요. 이게 20년 계획이에요. 20년 계획이요? 작년에 김부선 때문에 중요한 계획 너무 김부선 만 나와서 네. 그 김부선 말고 그죠? 그, 네. 네. 그 김부선 노선 저. 노선. 네 노선. 그것 때문에 다 묻혀서 너무 안타깝다. 왜 이것만 다른 노선도 많은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 주택시장을 예측하면서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변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인구 밀도 웬만하면 안 변하지. 주택 고령화도 제가 3년 전에 책에 가장 첫 번째에 썼습니다. 그 이후로 미분양은 최저치를 지금도 찍고 있죠. 이거는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계획에도요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 계획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장기 계획이면 철도를 만약에 깔잖아요. 철도를 깔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철도 안 깔 수 없잖아요. 깔아야죠. 깔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 이전 계획이 세웠어요. 짐 다 쌌어요. 하지마. 이러긴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도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계획 발표했어요.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 실제 계획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 공부 부처 이전하고 지금 다 이전됐잖아요. 그죠. 정권이 바뀌어도 그 큰 그림 안에서는 왜냐면 그것이 본인의 또 공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아요. 웬만하면 비틀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송도, 청라, 영종 같은 그 도시들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그냥 송도가 된 게 아니에요. 10년 전 이전부터 국토종합계획에서 계속적으로 디벨롭을 펴면서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주로 언급된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서울역, 용산역 개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서울역과 용산역이요? 서울역, 용산역 개발 강조하는 한 5번 정도 나오고 경기도는 뭐가 어떤 게 계속 나오냐면 북부 군사 지역을 좀 개발하겠다. 파주 뭐 이런데. 네, 지금 네. 벌써 이제 하고 있죠. 캠프 이제 미군 기지 해제해가지고 분양 도시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의정부에는 을지대 병원도 이번에 개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밝힌 부분이고 그리고 인천은 어디예요? 항만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내항이라고 있어요. 지금 잘 안 쓰지만 그 항만들을 재개발하는 거. 여러분 항만 재개발 처음 들어보시죠?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의 북항 재개발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분들은. 들어봤어요. 북항 재개발도 어마어마하게 개발해서 오페라하우스도 짓고 뭐 주상복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집값을 끌어올리고 거제에 가신 분들은 고현항이라고 있어요. 고현항에 아파트 분양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거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항만 재개발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큰 틀 안에서 여기는 당연히 가야 된다. 오랫동안 강조하면서 네. 강조하면서 근데 안 보죠 사람들이 어디가 뚫린다 그렇죠 뭐 0.01% 떨어졌네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거기를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락 지역은 땡땡에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땡땡은 뭔가요? 고밀 지역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두 군데 떨어지는 지역 어딥니까? 어딘가요? 대구하고 세종시죠. 아 대구 세종시? 아 대구는 저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알아요. 네 대구하고 세종시는 매일 뭐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그 경쟁에 대한 운동장에서 모여있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떨어지는데 집을 삽니까? 근데 대구하고 세종시는 그렇게 막 아 뭐 지방처럼 완전 무너지고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왜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2,700명이 살고 있어요. 제곱킬로미터당. 기타 지방 평균이 200명이에요. 10배 정도 되는 도시예요. 결국 이런 데는 고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하락하다가 오를 때 급반등하는 사이클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네. 있어요. 그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지고 있지만 빠르면 뭐 하반기부터 그 운동장을 다 떠날 때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뭐 그러시고 계실 거예요. 그 운동장 계속 지키시고 계실 거예요. 다 빠져서 아무도 없을 때 특히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뭐 범사만삼이니까 네. 범사만삼 범사만삼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범사만삼이라고 최근에 거기가 이제 자연계 수성이 나왔어요. 자연계 수석은 현역이에요. 현역이 자연계 수석을 한 거예요. 수성구. 그분이 나온 고등학교지만 경신고가 전국에 있는 의대, 일반고 중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수년간. 서울의 어느 지역을 제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변하지 않는, 웬만하면 일반 꼰대도 불구하고 같다는 것은 모멘텀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지적들이 여전히 재개발 초기 단계가 있고, 이제 뭐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뭐 빠지다가 하반기 정도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은 투자할 기회가 오는 것이고, 세종시는 지금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750명이에요. 네. 뭐 750이 가진 숫자가 뭐냐면,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이나 고양이 딱 탄생했을 때 90년도에 그 정도 인구 밀도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어디예요? 평촌, 분당 이런 데 어디예요? 학군이 유명한 데잖아. 세종시도 그 정도 지금 사이즈가 됐는데 이제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향후에 오를 곳이 어디예요? 학군으로 유명한 거. 세종에서 학군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세종은 지금 많이 늘어주고 있지만 결국 1, 2생활권의 중학교들이 지금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2생활권에 상업용지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학원들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1, 2생활권.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생활권, 2생활권은 한 5% 정도 빠졌다. 이러면 충분히 이제 기회가 왔다. 5%도 폭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3%에서 5% 정도 집값. 그것도 평균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개별 단지의 시세가 다 나오죠. 그런 거 봤을 때 뭐 3, 4산 정도 빠졌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대구나 세종은 사실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네. 키워드 3 이제 마지막이네요. 필터 버블. 와, 어렵네. 필터 버블. 이건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요즘에 이제 부동산 SNS 영상이나 유튜브나 뭐 엄청 커뮤니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긴 하나 너무 유튜브가 초개인화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딱 보시면 알아서 딱 보시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너무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정말 비싼 자산에 내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왜곡된 편향을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폭등, 폭락 이런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 클릭하는 순간 앞으로 여러분 유튜브에는 폭등 쫙, 폭락 쫙, 그런 유튜브 성향의 유튜브가 뜰 거예요. 컨텐츠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딱 보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이제 편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도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태워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검색할 때 좀 중립적인 언어로 검색을 하셔야 좀 더 균형적인 여러분들 시각을 가지고 의사결정 하실 수가 있어요. 집값 전망이라든지 뭐 데이터로 본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렇게 좀 폭등이나 뭐 폭락 이런 것들을 배제한 검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쪽의 양사이드 의견을 들으시면서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의 어디 동, 어느 타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평균적인 흐름은 뭐 차용하시되 직접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필터 버블, 이게 뭐예요? 계속 갇히는 거예요. 그 필터링에, 유튜브의 필터링에 여러분의 사고가 물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직접적으로 뭐 저를 데이터나 하는 사람으로서 찾아보시라. 마지막으로 이 서울 수도권 전망 같은 거 대략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요거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의 뭐 상위 쪽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중년주택은 매수는 금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확실히 GTX가 이미 확정된 곳들은 특히 재건축 맞물려 있는, 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도 이제 계속 가는 부분들. 집을 정말 사지 말아야 할 때가 시그널 딱 두 군데야. 미분양이 4만 원을 넘어갈 때. 지금 14,000호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니요, 전체. 전체에서? 전국 네. 미분양이 지금 신축이 버티고 있어요, 시장을. 예. 신축마저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건데, 일단은 전국 미분양이 4만 원을 터치할 때, 아. 이때는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 14,000호고, 또 하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있어요. 아.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금리는 가격 상승의 적입니다. 금리 올라간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쭉쭉쭉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선행하는 게 미국채 10년물이에요. 이게 만약에 2%를 터치하고 쭉 올라간다. 이때는 아까 말한 뭐 서울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몇 개 몇 프로 정도 하죠, 우리? 오늘 기준으로 뭐 1.8%인가 1.7%인가 많이 올랐네. 근데 계속 이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조영강 연구원님 모시고 영상을 함께 영상에서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서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